2009년 미국의 오리건 국립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귀여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원숭이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조작된 맞춤형 원숭이입니다. 첫 번째 엄마 원숭이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문제가 생기자 두 번째 엄마 원숭이로부터 정상 DNA를 이식해 태어난 건데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손상돼 있을 경우 이세는 각종 유전 질환과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숭이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DNA로 교체하는 거죠. 처음에 아기를 가진 엄마와 아빠, 그리고 DNA를 교환해준 엄마, 부모가 세 명인 셈입니다. 이런 일이 혹시 인간에게도 가능할까요? 생명은 여성과 남성, 오로지 한 쌍에게서 탄생한다는 관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유전자 변형을 허용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이를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샤론 버나디 씨는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DNA 혈암을 이어받아 희귀 질병을 앓던 7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난 4일 영국 하원이 그녀와 같은 부모를 위해 일명 새 부모법을 통과시키며 아이가 부모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전자를 받는 것을 합법화했는데요. 태어날 아기가 물려받게 될 희귀 질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연간 150쌍 정도 되는 부모들이 유전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꿈의 기술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가타카의 주인공 빈센트는 키가 작고 눈이 나쁘며 심장병을 앓을 확률도 높습니다. 열성 유전자를 제거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빈센트가 사는 세상은 자신처럼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보통의 사람들이 우수한 유전자만 골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차별받는 곳으로 신분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해박한 지식, 완벽한 건강을 지니고 태어난 맞춤형 인간들과 달리 수많은 빈센트들은 매번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평생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영화가 그린 상상의 미래지만 인간 유전자 조작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서 외모와 지능, 성격까지 개량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건데요. 현대에는 이미 시험관 아기 시술이 자연스러워졌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성의 난자가 고가에 거래되는 가운데 맞춤 인간의 탄생도 정말 머지않은 미래일지 모릅니다.